오늘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처음 오셨는데 저하고 저희와는 이제 창조 이후 처음 뵙는 아니겠어요? 성경 역사로 2000년 만에 뵌 소중하신 분이 오셨는데 실제 방송에 나가는 저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근데 지금 스튜디오 제일 좋은 거는 창문에다 뒤에다가 야외 나이가라 뽑고 이런 거 하나 넣는 거잖아요. 이 보통 이제 방송을 하려면은 이 여러 가지 장면이 전환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동안에 이제 방송국을 꾸미고 하는데 생각을 하면 복잡하죠. 방송국. 나 방송국 하나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드느냐. 이 표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들의 장면을 제가 보면서, 아, 여기다가는 이제 이 믹서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보여지는 거. 이런 것도 한대 넣어야 되겠고. 또 스위처. 여기다가 나는 이런 그림도 넣었다가 효과를 주면서 싹 바뀌어서 절로도 갔다. 이런 걸 이제 스위처라고 하잖아요. 저기다가 스위처가 하나 있어야 되고, 목사님한테도 이제 또 여기다가 목사님 있는 스크린에다가 뭐 다른 걸 보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쓰는 이런 메뉴를 하면 이제 메뉴가 나오니까 이 메뉴를 좀 크게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해서 PD가 하려고 하는 거를 목사님 제일 잘 알거든요. 나는 이런 강의를 하고 싶은데, 예, 그러다가 또 이제 줌으로 누가 들어오면 성도들을 여기다 이렇게 올리는 거죠. 아, 오늘 저그이 목사님 오셨는데, 그 이제 목사님을 크게 하면은 예. 쭉 하면서 커지죠. 지금 이 환경이 아, 여기 있고. 야. 그래서 오늘 여기 다림에 이제 스케줄에 없었는데 마침 회의가 끝났는데 오셔가지고 너무 편안한 시간. 어제 뭐 바빴잖아요. 원장님은 방송 잘해요. 예전부터 방송을 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이준형 목사님. 맞을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58년 아, 그래요. 맞아가지고. 오늘 어떻게 여기 오셨는지 간단히 인사. 예. 늘그 새로운 것을 보면은 가슴 설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우리에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곳에서 너무나 또 놀라운 또 장면들을 봅니다. 또 세상을 또 이렇게 새롭게 보니까 또 많은 사람을 여럿이 만날 수 있는 이 방송의 힘이라는 것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귀한 사역을 이곳에서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한테는 뭐 이렇게 요즘 이상하게 목사님들을 많이 뵙게 돼가지고 높으신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오늘 뭐 제일 높으신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진짜 높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만드시면. 아니 이거는 이제 저는 목사님들 쓰는 툴로 잘 활용하면 감사하겠고 혹시 선당 가실 때좀 레코멘드를 잘 하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서울예대 학교 교실에 이렇게 학생들 여기 앉아 이쪽을 보는 거죠. 이걸 저는 거꾸로 교실이다. 요즘 뭐 거꾸로 교실이라는 게 학문적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거꾸로 티칭, 강의. 왜냐? 만약 제가 여기에 다 나와서 있다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또쓸 필요가 없다. 이 앞에 있으면 이 조명이 이제 좀 어두워서 이쪽으로 좀 돌려놓으면 저렇게 해서 사무실이나 교실이나 성전이나 뭐 강당이나 다 바꾸자. 그러면 그 지금까지 있었던 지식과 정보를 공유했던 공간은 전부 저 디지털 도메인으로 올라가고 만남을 하는 교회와 만남을 하는 이제 이 소위 그 교실은 만나서는 토의하고 대담하고 이런 게 되고 설교나 지식을 정보하는 건다 디지털로 놓고 와서 토의하자.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네 이번 주 활동 어떻게 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식의 이제 이걸 하는 방식에 그러면은 지금 바깥에서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네. 여기 와가지고는 편집을 저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아니 편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이제 3번 뭐 이런 걸 찍었다 그래요. 그러면 저게 이제 어제 갔던 걸 얘기하려고 저기에. 그러면 저 방명 그 거기 가서 저렇게 지금 저 목사님 올라가서 마음 이 담그고 동굴에 저걸 보이면서 설명하면 끝난 거예요. 아,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지금 있습니다. 이건 내가 찍은 거고 저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행사를 엊그저께 또 이제 어떤 걸 했냐면 우리 여기가 교회예요. 이 성전에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의 이 앞에를 전부 프로젝터로 쐈어요. 거기다가 목사님 말씀 여기 나오고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런 걸 다 한 거죠. 이때도 우리 목사님, 강 목사님과 같이 이제 가서 여기 10층 타워에 이게 네, 거기서 진행하고 이제 작년 전화하면서 하면 되니까 목사님 설계하면 가운데 저렇게 나가 우리 네, 거로 아주 멋지게 됐습니다. 저 또 우리 파사드라고 벽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그 기술들을 써서 교회를 변화시키자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아무튼 오늘 이제 이 목사님 오셔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VR 아니야 계속 막 강의하시면 VR 쪽에 이런 걸 하는데 내보고 해라 했는데 내가 뭐 딸리니까 아무튼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저 준비하고 있고. 그냥.